에어조던 3 35주년인 2023년 여름 시즌을 위해 나이키가 준비한 에어조던 레트로 모델들을 지금부터 보실 건데 발매는 4월부터고요. 나이키.com 스니커즈 웹 그리고 일부 조던 브랜드 파트너샵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스니커다 채널 구독하는 많은 조던 매니아분들 계실 텐데 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는 신발 하나씩만 댓글 남겨주시면 조던 입문하는 다른 구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럼 나이키 오피셜 한번 보시죠. 가장 먼저 에어조던은 하이오지 럭키 그린. 이 제품은 2009년에 발매했던 블랙토 럭키 그린 제품과 동일한 컬러 블럭을 갖고 있고요.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. 그리고 새로운 패키징 제품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패키징은 신발끈과 같은 부속품 또는 속지나 박스 중 일부가 일반적인 제품과 다른 패키징임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에어조던은 하이오지 블랙 앤 스모크 그레이. 이 제품은 에어조던은 하이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은 소재로 제작이 됐고요. 워싱 처리된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.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되고 이 제품 역시도 새로운 패키징 제품입니다. 이 신발은 에어조던은 하이오지 크래프트입니다. 프리미엄 가죽과 이중 레이어드 캔버스가 사용이 됐고 북미 지역 판매가 조던 브랜드 파트너샵에 한정된 걸 보면 굉장히 제한된 모델로 보여집니다. 남성용 모델이고 역시 새로운 패키징 제품입니다. 에어조던은 하이오지 워시드 핑크. 이 제품은 워싱된 핑크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고요. 여성용과 PS 그리고 TD 모델로 발매가 됩니다. 그리고 에어조던 1 로우 오지 블랙 시멘트. 블랙 베이스의 이 제품은 누버 컬러와 코끼리 패턴이 사용이 됐고요. 남성용과 PS 모델로 발매가 됩니다. 역시 새로운 패키징 제품입니다. 에어조던 로우 오지 화이트 앤 코코넛 밀크.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 폼이 노출된 해체된 가피가 특징이고요. 재생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. 남성용 모델이고요. 새로운 패키징 제품입니다. 에어조던 2 화이트 앤 시멘트 그레이. 스텔스 그레이 컬러가 사용된 이 제품은 87년 오지 사양 그대로 제작이 됐고요.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. 패키징은 오지 패키징입니다. 이 신발은 에어조던 2 로우 체리우드입니다. 프리미엄 스웨이드가 일부 사용이 됐고요. 87년 오지 사양에 맞게 제작이 됐습니다. 클래식한 나이키 에어 및 윙 로고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남성용 모델입니다. 북미 지역 판매가 조던 브랜드 파트너샵에 한정된 걸 보면 이 제품 역시도 굉장히 제한된 모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에어조던 2 로우 시어서커. 이 제품을 보면은 스트라이프 및 체크 패턴이 들어간 직물이 사용이 됐거든요. 그 직물의 이름이 시어서커입니다. 색상이 좀 화려해서 여성용 모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남성용 제품이고요. 오지 패키징 모델입니다. 에어조던 3 럭키 그린. 이 제품은 88년 오지 사양으로 만들어졌고요. 부드러운 가죽과 텀블 가죽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여성용 사이즈로 출시가 됩니다. 그리고 에어조던 3 트루블루 앤 코퍼. 이 제품은 조던 브랜드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컬러 블록 중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. 에어조던 3 35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입니다. 88년 오지 사양 그대로 제작이 됐고요.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. 에어조던 4 썬더. 이 신발은 2006년과 2012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89년 오지 사양 그대로 발매가 되고요. 이 신발 역시도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. 그리고 새로운 패키징 제품입니다. 이 신발은 에어조던 5 크래프트. 부드러운 누벅과 프리미엄 스웨이드 그리고 직물이 사용이 됐고요.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. 역시 새로운 패키징 제품입니다. 에어조던 6 토로 브라보. 이 신발은 2009년 에어조던 5 토로 컬러에서 영감을 받았고요. 에어조던 6의 오지 모델인 91년 사양에 따라서 제작된 신발입니다.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되고요. 새로운 패키징 제품입니다. 그리고 에어조던 7 화이트 인프라레드. 프리미엄 가죽이 사용된 이 제품은 92년 오지 사양으로 제작이 됐고요. 남성용과 GS 모델로 발매가 됩니다. 그리고 오지 패키징이 제공됩니다. 에어조던 11 로우 시멘트 그레이. 페이던트 가죽과 텍스타일 가피 그리고 반투명 밑창의 헤리티지 사양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풀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. 이 제품은 에어조던 11 로우 옐로우 스네이크 스킨. 스네이크 스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톤 프린트가 들어간 이 제품은 여성용과 PS 사이즈로 발매가 됩니다. 조던 마니아 분들은 이 중에 어떤 신발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진짜 기대된다 하는 신발 하나씩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던 입문하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